오늘 장 출발 전에는 안전벨트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큰 낙폭이 예상되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가 엔비디아가 10% 가까이 하락을 했고 반도체 지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7%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9월 시장이 안 좋을 거다 그런 예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9월 첫 거래일 연휴를 쉬었다가 미국 시장이 하루 늦게 시작을 했는데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 격이 됐습니다.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를 확인해 보니까 여전히 위축 국면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계속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미국에서 이제 FOMC 9월 회의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적인데 이것은 시장에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 모멘텀들이 없다. 여기에다가 AI에 대한 회의론까지 겹치면서 시장이 겹겹이 악재에 쌓이면서 9월 첫 거래일이 급락했습니다. 우리 시장 여지없이 이 여파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출발 준비 더 단단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실리섭 전문위원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준비를 단단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어디에 주목하고 계신지 개장전 탑3 한번 확인해볼까요? 네,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좋지 못하게 시작될 것으로는 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지금 뉴욕 증시가 많이 조정 받았고, 그에 대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내려왔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이너스 10% 가까이 좀 내려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사라진 돈이 우리나라 원화로 계산했을 때 370조 정도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지금 120조니까 SK하이닉스 한 3개 회사가 사라졌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에 좀 우려감을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일본의 우에다 총재가 BOJ죠. BOJ 쪽에서 얘기가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를 다시 한번 꺼냈습니다. 이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이제 시장에 좀 악재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런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응을 해 나간다면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8월 달에도 우리가 한번 또 경험했기 때문에 블랙 먼데이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 첫 번째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애플 아이폰입니다. 애플 아이폰 16이 지금 현재 발표를 9월 10일 날 하는데 네, 근데 어제 나왔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웨이 쪽에서 폴더블폰인데 3단으로 접어주는 이제 폴더블폰이에요. 이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을 또 좋아하는 또 매니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원래 만들려고 했던 이제 물량보다 좀 추가적으로 10% 정도 더 추가 생산을 하겠다는 얘기도 좀 나왔던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AI 칩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그에 대한 수요가 증대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다라는 부분들에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LG 이노텍이라든가 BH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자화전자라든가 이런 관련 종목들의 반등 흐름은 반드시 나올 거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미용기기 부분들입니다. 미용기기라든가 지금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판매량이 전 세계 판매량이 지금 많이 좀 늘어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이 좀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미용기기를 우리가 또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금 현재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고 그에 대한 영업이익률 마진조차도 적게는 40%, 많게는 50%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그야말로 땅짓고 헤엄치기라고 해야 되나 너무나 좋은 실적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어서 최근에 매출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EPS도 올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용 의료기기 쪽도 계속 좀 지켜보자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게임 쪽인데 자 게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주가가 최근에 조정을 좀 받긴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크래프톤도 마찬가지고 넷마블도 마찬가지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 이번에 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1,000억을 처음으로 넘겼습니다. 그 정도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넷마블이라든가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최근 조정을 받을 때도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게임주들을 우리가 또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좀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디까지 오늘 또 저점을 만들고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꾸준하게 우리가 스탠스를 우리가 어디를 좀 공략해서 어떻게 수익을 만들지에 대한 스탠스를 확실하게 좀 가져간다면은 이런 시장에서도 좋은 기회를 또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는 애플 그리고 미용기기 게임주까지 좀 섹터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도와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신일섭 위원님은 세 가지 개장 포인트 어떤 거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중소형 K뷰티의 재강세가 또 시작됐습니다. K뷰티의 끝나지 않은 시세, 뭐 2, 3개월 정도 조정을 받아서 차트를 예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시 가는 모습입니다. 실리콘2가 그 대장주고요. 실리콘2가 지금 미국에다가 모이다라는, 말 그대로입니다. 모이다. 그래서 K뷰티만 모아놓은 편집샵을 지금 그 미국의 중심부에다가 딱 들이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본격적인 오프라인 활동을 시작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 K뷰티가 미국의 심장을 뚫고 들어간다. 그동안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이제 완전히 눈을 돌려서 새로운 세계로 진입을 합니다.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 동양인과는 피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시간이 걸렸을 뿐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역시 뛰어났다. 서양인의 피부에도 금방 적응할 수 있는 화장품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래서 인디 브랜드 탈중국 탈면세점 트렌드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특징적이고요. APR이나 삐아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화학주의 강세입니다. 정말 오랜만이고 반갑죠. 지금 이게 안팎으로 아니면 양쪽으로 여러모로 계속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 중국이 에틸렌, 이 지금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것을 마구마구 뽑아내면서 공급 과잉이 됐는데 중동마저, 중동은 원유를 수출하는 국가잖아요. 이제 자신이 욕심을 부리는 거죠. 야, 우리 뭐하러 나프타를 수출해? 우리가 끓여버리자. 기초 유분까지 뽑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LG화학, 한화케미칼, 그리고 지금 롯데케미칼, 이 지금 이런 회사들이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롯데케미칼과 LG화학의 빅딜 설까지 나돌고 있었거든요. 이거 통폐합 통해서 구조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얘기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와중에 금호석유가 롯데케미칼의 시가총액을 30년 만에 역전하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운스트림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금호석유를 비롯한 다운스트림을 노려보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움직임일 것 같고요. 반도체 2차전지가 급락을 하는 가운데 이런 유틸리티 업종 아니면 시클리컬 업종으로 대전환 가능성도 한번 타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큰증권 테마의 초강세입니다. 자, 지금 국회가 전 임기가 지금 끝나면서 다 법안이 폐기가 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법안들 다시 한번 지금 나오게 될 텐데 김재석 국회의원 아주 젊은 그리고 도봉구에서 당선이 된 국민의힘 거의 유일한 의원이죠. 토큰증권 법제화 위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고요. 오늘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까지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옥션과 K옥션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 증권사들이 이미 다 만들어놨어요. 플랫폼을 만들어놨는데 법안만 발의되면 됩니다. 그럼 이제 HTS, MTS에서 조각 투자 가능하게 되고요. 아마 증권방송도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조각 투자에 대한 전문 방송도 생길 것이고요. 밑에 하단에 조각 투자가 지나갈 가능성도 있어요. 롤렉스라던가 샤넬백의 오늘 조각의 가격이 계속해서 시세가 나가게 될 겁니다. 이런 게 벌써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법안만 통과되면 굉장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서울옥션, K옥션이 대장주로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오늘 또 시장에서 그래도 좀 힘을 낼 수 있을 만한 업종들, 섹터, 테마들을 좀 골라주셨어요.